안녕하세요, 여러분. 직감이생사 한입언니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임상용어 2탄인데요. 제가 저번에 구강 아간면 외과와 보존과를 찌웠었는데, 이번에는 치주과와 보철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임상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용어도 병원마다 조금씩은 다르니 참고하셔서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치주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주과는 잇몸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과인데요. 치아가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잇몸이 좋지 않으면 치아가 많이 흔들리겠죠? 그러니 스케일링도 주기적으로 해주고 잇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잇몸 치료의 기본이 되는 스케일링은 SC라고 주로 많이 표기합니다. 스케일링은 치은 연상 치석을 제거하기 때문에 치은 연하의 치석이 있거나 보다 전문적으로 잇몸 치료를 필요한 경우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을 실시합니다. 치근활택술은 루트 플래닝으로 RP라고 주로 표기하고 치주소파술은 큐레테이지로 CU라고 많이 표기합니다.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은 기구를 좀더 깊숙이 넣어서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고, 보다 치주염이 많이 진행된 환자는 잇몸을 열어 눈으로 직접 보면서 치석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이 술식을 치은 박리 소파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flap operation이라고 하며 보통 flap이라고 많이 표기합니다. 이제 보철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임상 용어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보철과는 크라운을 씌우거나 틀니 치료를 많이 하는 과인데요. 우리가 보통 신경 치료가 끝났거나 아니면 치아에 금이 간 경우 크라운을 씌우죠. 이 크라운은 보통 CR이라고 많이 표기합니다. 크라운을 씌우려면 치아를 깎아야겠죠? 이것을 프랩이라고 보통 표기하고, 크라운의 종류에 따라 금니, 지르코니아, PFM 이렇게 크라운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앞에 글자만 따서 G.CR, 지르, PFM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합니다. 크라운을 세팅할 때는 임시로 세팅하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템퍼러리 세팅, TS라고 많이 표기하고, 완전히 세팅할 경우에는 파이널 세팅, FS라고 많이 표기합니다. 틀니 같은 경우에는 부분 틀니와 완전 틀니로 나뉘는데요. 부분 틀니는 Remove of Partial Denture로 RPD라고 많이 표기하고, 완전 틀니는 Complete Denture, Full Denture로 CD라고 많이 표기합니다. 오늘은 치주과와 보철과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임상 용어에 대해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번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